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꼭 제때 납품해야 된다. 이래만 매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함 없는 그런 명품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0%에 해당되었던 국산 거의 기술이 이제 76%까지. 앞으로의 이제 잠수함은 국에서 도입할 일은 없고요. 장비는 곧 전투력이기 때문에 축하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성능이 끝나고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 검사조서라는 걸 발급을 하는데 그 발급이 되어야 해군으로 배가 인도가 되거든요. 마지막 시운전이 소음과 관련된 분야였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이제야 정말 우리 해군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뻤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선체를 처음으로 절단하는 이제 약간의 행사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건조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철판만 있었던 그 함정이 17, 18, 19년을 거쳐서 21년에 다시 사업 총괄로 해서 배를 보니까 정말 옛날에 이렇게밖에 없었던, 그냥 이렇게 철판만 있던 잠수함이 지금 이렇게 형태를 갖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좀 약간 뭉클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총괄팀이다 보니까 매일 그 1일 시운전 일지라는 걸 받아요. 3월 말 정도에서 이제 시운전 진행률 100%, 100% 전체 완료 이렇게 해서 딱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제 끝났구나. 정말 내가 오랜 기간 정말 애정을 갖고 했던 이 사업이 잘 인도가 돼서 군에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1년 8월 12일 시간도 기억해요. 19시 16분에 앞서 말씀드렸던 수천억에 달하는 검사 조서를 최종적으로 발급을 했거든요. 그때 저녁 공기나 사무실에서 뭔가 긴장감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이 신체호함은 일단은 근 10년간 최초로 계획된 날짜에 24년 4월 4일에 인도하는 최근 이래 되게 최초의 함정이고요. 모든 성능이 100% 충족되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승조원 개선 요구사항이나 더 추가적인 사항들이 더 반영되어 있어서 훨씬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설계돼서 건조된 때 반영되어서 해군으로 인도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1년 반 동안의 시운전 결과 지금 우리 신체화면 상태는 정말 완벽하고 지금 당장 임무를 나간다 한들 문제가 없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함, 디테일함, 그리고 체계 통합 연동 능력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차별적인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체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면서 작전 운용 성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정말 어렵고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차별적인 기술력이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꼼꼼하십니다. 함정 건조업체 분들께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해군 정말 꼼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꼼꼼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 검토를 하고 3000톤급 잠수함은 기존의 잠수함과 다른 전략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 전략 플랫폼이고 그 외에서도 소나의 성능을 더 강화해서 기존의 잠수함보다 탐지거리도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함 내부에서 발생한 소음 준위도 더 낮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 격벽을 설치해서 함 손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절반의 공간에서 우리 승조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 능력까지 좀 더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조원에게 1인 1침대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더 폭넓은 화장실 사용 등 승조원들의 복지 여부의 분야에 있어서도 대폭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수함은 폐쇄된 공간 내에서 많은 장비들이 탑재되다 보니 공간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승조원분들도 그런 편의성까지 고려해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걱정이 됐는데 일단 컴팩트하게 잘 설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장보고 1이나 2는 저희가 설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승조원 침실이라든가 그리고 뭐 식당, 공간 자체도 기존 대비해서 훨씬 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진일보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실제 저희 배치원 잠수함 안에 보시고 나서
본인이 본 잠수함 중에서 최고의 잠수함이다. 생활 환경이나 작전 운용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최고의 잠수함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작사들이 이제 국내에 있기 때문에 전투체계 모든 것들이 다 한국어로 돼 있습니다. 기존의 209-214는 영어나 독일어로 돼 있는 반면에 어떤 기술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언어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배움과 어떤 기술을 장비와 익히는 데 있어서 더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장비에 대한 기술 교범을 만들어서 인도 이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납품을 드렸고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나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수리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언제든지 저희들을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크기가 대폭 이렇게 확장된 잠수함은 사실 3000톤급 배치원 잠수함이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3000톤급 잠수함 이 정도 사이즈의 잠수함을 실제 군에서 운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저희하고 뭐 일본 정도가 이제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무장 능력까지 갖춘 잠수함은 저희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 한정하였을 때는 장보고 3 배치원 잠수함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그에 준한 중형급 잠수함, 3000급 잠수함에 대한 해외 러브콜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디젤 잠수함의 설계 건조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를 하고 더 강력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즉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강의 디젤 잠수함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성능의 잠수함으로서 우리 신체호함이 전개하고 있는 우리 바다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거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이 1992년도에 독일 기반 기술의 209급 잠수함을 최초로 인도하면서 저희 운용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도산창호함 장3 배치원은 76%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달성을 하였거든요. 근데 0%에 해당되었던 국산 거의 기술이 이제 76%까지 달성 거의 30년 만에 지났을 때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잠수함의 핵심인 그 전투체계와 그 소나 체계 그리고 팅제 추진 체계 뭐 이런 것들이 다 국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대비해서는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 한국형 잠수함으로 저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나라의 필요에 맞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보고 3 본 사업을 통해서 정말 건조 사업뿐만 아니라 설계 부분에서도 많은 소위 내공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많이 쌓았고 이 사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잠수함은 어느 정도 기반 기술을 획득하였고 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에서도 지금 함정 건조업체에서 장3 배치2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89년도부터 독일에서 만들어진 자재와 도면으로 잠수함을 건조를 했는데 진짜 우리 손으로 또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든 장비로 이렇게 잠수함을 만들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그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꽉 찼습니다. 제가 입사해서 7년 동안 같이 해온 프로젝터였기 때문에 제 7년간의 발자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트 하나부터 해서 큰 장비까지 하나하나 품질을 따져서 결함없는 그런 명품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로 만든 잠수함이니 안심하고 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배를 타셨었는데 바다는 안 간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물속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주어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어쨌든
특수한 일을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대한 뭔가 열심히 일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감정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때의 마음가짐을 항상 업무에 적용을 해서 지금 계속 차기로 건조하고 있는 잠수함에 계속 반영되고자 하고 제 후배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전달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 자체가 어떤 존재 자체만으로도 적이나 다른 제3국들에게 압도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3000톤급 잠수함, 그런 성능을 갖춘 우리 신체호함이 이 바다에 전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떤 적이 우리 바다를 함부로 침범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좀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함에 제가 승조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어떤 자부심과 어떤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나간 신체호함도 또 하나의 저의 이정표로서의 대표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저의 열정과 저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무기체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열정과 애정을 쏟아서 만든 이 잠수함을 또 외국에도 수출을 해서 국내의 어떤 그런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보았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단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